선생님 계셨네요? 시간이 늦어서 퇴근한 거 아닌가 했는데. 어? 동남 오랜만이다. 무슨 일이야? 이거 드리려고요. 응? 뭐야? 선생님이 빌려준 돈이요. 다는 아니고 그중 일부구만요.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가져와? 어? 아직 지수에 불 켜져 있네. 오빠 아직 퇴근 안 했나? 돈이 있든 없든 당연히 갚아야죠. 정확히 말하면 지 돈이 아니라 만두 가게에서 번 돈이고요. 선생님이 돈 빌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사채꾼들한테 시달렸을 거구만요. 가족들은 아직 모르지? 물론 달순이도.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면서요. 가족들은 다 지가 음악다방 사장님한테 갑을 받아온 걸로 아는구만요. 그래, 잘했어. 내가 사채 갚아준 거 알면 달순이도 가족들도 다 부담스러울 거야. 잘못하면 내 마음이 굳게 될 수도 있고. 그런 거였어? 우리 사채비 갚아준 게 오빠였어? 달순아. 누나. 그럼 난 이만 가볼게. 둘이 잘 얘기해. 달순아,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. 오빠가 왜 우리 집 빚을 갚아?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? 달순아,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난 어디까지나 네가 걱정돼서. 걱정된다고 나 몰래 돈을 줘?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바보가 된 기분인 줄 알아? 아무리 오빠네가 부자여도 이거 정말 아니잖아. 너가 지금 뭔가 오해하나 본데, 이 돈은 우리 가족이랑 상관없어. 어디까지나 내가 너 창녕에 보내기 싫어서 내가 직접 대출받아서 그런 거. 빠른 시일 내에 그 돈 갚을게. 달순아. 그럼 가볼게.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? 아무리 날 위한다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.